근데 얘는 그냥 발을 떼면 자기가 알아서 그냥 스톱해주니까 아무래도 전에 사용하던 것보다는 절수가 많이 되죠. 에너지 제로를 목표로 지어진 산노을 마을은 벽돌을 이중으로 쌓은 구조로 벽 두께만 36cm다. 창문에는 내부열이 바깥으로 빠지지 않도록 복층 유리를 사용해 단열 효과를 최대한 높였다. 특히 빗물을 모으는 우수 장치가 설치돼 있어 정화조에 빗물을 모아 허드렛 물로 사용하고 있다. 자연의 순환까지 배려한 셈이다.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그런 조그마한 행동들 하나씩이라도 본인이 선택하고 옮기고 이런 행동들이 적게는 우리 마을을 아니 아주 적게는 저희 가족들의 건강을 위한 거고요. 조금 더 넓히면 뭐 우리 마을 그다음에 나라 또 크게 생각하면 지구를 위한 건데 제가 그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은 크게 하고요. 행동은 작게 하자. 경기도 의왕의 한 주택가. 작은 풍력기 한 대가 바람을 기다리고 서 있고, 그 옆으로 태양광 집광판이 자리 잡고 있는 이곳은 중고등 대안학교인 배움터 길이다. 점심 시간을 앞두고 아이들이 직접 식사 준비를 하고 있다. 이곳에선 학생들이 번갈아가며 음식을 만든다. 불을 좀 갖다 주세요. 접시? 네, 접시가. 불을 쓸 때, 불을 이렇게, 얘는 지금 냄비가 크기는 한데, 불을 이렇게 옆으로 다 해놓으면 이거 불이 되게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 초록불일 때, 요럴 때가 제일 많이 그, 연소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빨간불일 때는 에너지가 지나치게 많이 나오고, 산소가 모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빨간 불이 보일 때까지 불을 켜놓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좀 낭비가 되고 있는 거야. 이 정도로 하는 게 그 제일 효율이 좋은 거예요. 수업 시간이 아니지만 배움은 이렇게 교실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에너지 교육도 마찬가지. 하루하루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 옛날에 그런 게 있었는데 하고 나중에라도 생각나서 실천을 할수 있는 그래서 뭐 불을 보면서는 아 그래 그 불은 이렇게 크게 쓰면 안 된다고 했었다 라든지 냉장고는 비우라고 다 채우지 말고 비우라고 했었다 차츰 되지 않을까 너무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은 그 즐거움보다는 힘든 게 더 많을 것 같아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까지 모두 50여 명분의 밥을 준비하는 아이들. 그런데 밥솥에 전원을 꽂자마자 아이들이 밥솥 옆에 세워둔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다. 식사 준비 하다가 말고 대학에 자전거 타는 거죠? 아, 이 자전거를 밟으면요. 여기 있는 이 코일이 이렇게 회전되면서 그 전기가 생산돼요. 이제 그 전기로 밥을 하는 거죠. 하지만 밥솥 한 대에 필요한 전기량은 시간당 1470와트. 자전거 페달을 한 시간 내내 돌려야 500와트를 만들 수 있다. 밥 한번 먹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느린 페달을 밟으면서 아이들이 정말 실제 에너지가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직접 느끼면서요. 실제 아이들이 이 도시에서 엄청난 소비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소비에 대한 아이들의 어떤 생각을 또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전기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 아이들이 이 과정에서 전기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고 우리가 전기를 조금이나마 생산하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슬리퍼 신고 하니까 못하면. 힘들죠?
네, 힘들죠. 진짜 힘드네요. 근데 이렇게 힘들지만 힘들게 먹음으로써 그런 온난화도 막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돈도 아낄 수 있고 좋죠. 많이 힘들지만요. 윤서가 이제 네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아이들은 하루 점심을 위해 힘들게 자전거 페달을 밟는다. 얘들아, 밥 잘 됐다. 됐어요? 밥 잘 됐어. 열심히 돌려서 질지도 않고 잘 됐다. 밥 한 끼를 먹기 위해 얼마나 귀한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는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경험으로 배우고 있다. 일단 석유랑 석탄이 없어진 그 절약이 되니까 일단 지금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구난화가 되는 게 조금 늦춰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작은 실천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아껴낸다고 생각하는데. 그날 오후, 아이들은 자전거 발전기를 한 대 더 만들기로 했다. 작고 사소한 이 노력들이 미래를 달라지게 할 거라고 아이들은 믿고 있다. You're young until you know.